엔비디아발 영향으로 뭐 지금 한미 반도체의 변동도 확장돼 있고 그리고 고점에서부터도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3%. 이스베타시스도 11%까지 올라갔다가 3.52. 그리고 뭐 테슬라도 어제 강했죠, 새벽에. 예. 하이닉스도 12만 900원 찍고 나서 꽤 많이 밀렸어요. 11만 8,800원. 11만 9,000원에 매수세를 한번더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하이닉스가 돌린다. 12만 원 공방이 나온다. 또 12만 원을 뚫고 12만 900원을 넘긴다. 오늘 굉장히 좀 그럼 공격적으로 설정 범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부분이 이 11만 9천원 공방에서의 흐름인데 전체적인 전략은 이렇게 잡습니다.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스베타시스. 만약에 꼬리가 길게 달리고 음봉으로 내려오고 꼬리가 길게 달리고 음봉으로 내려오고 그 기준에서의 흐름이 지금 뭐 개장초 13분 지났어요. 선반영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형성이 되는 거라면 그렇다면은 하루 더 가지고 갑니다. 하루가 아니라 뭐 추세적으로 더 가지고 가고요. 어차피 엔비디아 23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인데 그 변동성에 부담 요인이 있다면 뭐그 전에 좀 정리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기준에서 갭상승에 오래간만에 거래를 터트려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하이닉스가 주축이 돼줘야 돼요. 지난 5월처럼.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개별주들의 흐름이 변동성이 확장이 되든 눌림이 나오든. 그래서 절대적인 그 지지 라인 부분들, 그러니까 강한 종목은 3%에서 5%까지 밀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6% 등락해요. 거기서부터 3% 이상이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하다면은 빠르게 돌려야죠. 빠르게.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은 제한적이에요. 뭐 개인 선호 창구의 흐름도 제한적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메이저 또 프로램 쪽의 매도도 뭐 확장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베타시스는 11%까지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뭐5% 수준까지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온다. 그 정도 선에서 빠르게 돌려야죠. 추가적으로 이제 더 밀리게 되면은 매물이 더 나온단 말이에요. 뭐 손절 범위의 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고기 준좀 놓고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테슬라 쪽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잘라놓은 이 테슬라 부분을 HTS에서도 확인을 해보세요. 응? HTS 쪽에서도 이다운 대리나 전화 한번 해가지고 HTS에서 테슬라의 수정 주가를 볼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거 인베스팅 학급에서 오늘 거를 자르는데 2019년 이후 혹은 2020년 이후로 자르세요. 2020년 이후로 땡겨서 땡겨서 잘라가지고 결론은 뭐냐면은 414달러가 얘는 최고점이에요. 수정 주가 다 합산을 했을 때 그럼 414달러가 최고점인데 지금 215불에서 7%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테슬라 고점을 뚫지도 못하는데 뭐 2차 전지가 테슬라 급등했다고 폭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기준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흐름에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을 유지하느냐. 우리가 개장 전에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DX를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거래를 수반하고 고점을 넘기느냐. 그리고 우리 기준에서는 종목 검색기 뜨느냐. 마찬가지 포스코 DX도 종목 검색기 뜨느냐. 한미반도체도 좀 늦게 잡아드렸어요. 하이닉스 11만 원대 중반 넘기는 걸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미반도체도 지금 9시 16분인데 좀 빠르게 돌려줘야 된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기준에서는 관망 그리고 문자선에 나간 한미반도체 뭐 현재 주가에서의 편입 설정 그리고 하이닉스 편입 설정 그 이스페타시스도 들여다볼 텐데 일단은 뭐 꼬리가 한없이 밀려 내려가는데 차익 실현 안 하냐라는 기준에서 일단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방향으로든 튄단 말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조정이 확산된다라는 인식이 잡힌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밀리는 조정폭이 확산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돼서 실질적으로 눌린다면은 그럼 전 거래일 대비해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제 신규 가입해서 오늘부터 들어오신 분들 안 계시니까 오늘 편입해서 야, 나 오늘 편입했는데 손실이 이만저만 말이 아니야. 너무 심각해. 이런 분들 안 계시니까 전일 대비해서 그렇다면은 11% 수익과 5% 수익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만
개장초에 요 변동률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자. 지금 5%까지 밀렸어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진짜 센 친구인지 안 친구인지 아닌지는 요 정도 라인에서 돌릴 수 있는 흐름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고, 5%까지 밀려 내려와 있다면 그렇다면 이스페터시스도 여기서 편입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악의 경우 가져갔는데도 계속 흐지부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는 뭐 손절을 해야죠. 근데 어떤 종목이든 손절 범위 설정하고 대처하는 기준이니까 자 여기서 38,000원으로 설정해서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페터시스 한미 반도체 전체적으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하이닉스까지요. 편입의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개장 초의 상황에 아직 뭐 20분도 안 됐습니다. 그 기준에서 변동성이 이제 어느 수준에서 형성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못 돌린다면 아쉽지만은 전일 대비해서의 강세 흐름에 또 혹은 더 눌린다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뭐 최소 범위 8월 말까지 가져가면서 전략 기준은 다시 설정한다. 이렇게 기준은 설정 잡아서 보면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그대로 발송을 해드렸어요. 38,000원까지 기준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하이닉스에서 먼저 돌리는지 그거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비중은 너무 또 무리하지 마시고 설정되어 있으시면 비중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나는 매매가 원활하다 하시면 뭐 우리가 설정 잡아놓은 기준점대로 대처하시면 되는데 얘도 5%까지 밀려버려요. 좀 짜증스럽게 일단은 주봉 기준에서 같이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 또 해석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나 이거 기준 잡을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벅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왼쪽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지금 교육 진행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어제 교육 부분이 영상이 녹화 안 됐으면은 어차피 영상을 녹화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시금 시간 설정해서 어제 거 다시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110만원 과금을 해서 들으시는 교육에 대해서 그냥 대충 6시에 교육합니다. 당일날 그것도 그래놓고 시스템이 이상했어요. 녹화 들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교육 일정은 어제 저희 쪽의 실수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원활치 못했던 부분 만약에 오늘도 원활치 못하면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강의자 추가적으로 강의해야죠.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가입하셔서 수익 같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